저는 웜톤, 파워 웜톤인데 쿨톤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쿨톤 컬러, 립 컬러를 립밤을 발라놨어요. 립 틴트. 그리고 제가 지금 쓸 거는 맥스클리닉 및 로지 핑크 토너 크림이거든요. 맥스클리닉에서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제품들을 보내주세요. 신제품을. 근데 제가 많이 소개를 못해드려서 조금 아쉬운데 그걸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엄청 막 하얘지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톤업이 되는 거거든요. 미리 베이스로 좀 깔아놓으려고 해요. 지금 밖에가 낮인데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엄청 흐려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카메라 조정을 조금 밝게 해놨는데 혹시나 안 보이면 좀이 정도로 할까요? 저는 내일 이사를 합니다. 지금 집에서 10개월을 살고 이사를 하는데요. 자세한 이사하게 되는 이유는 이사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레아셀 에어시카 비비크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제품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막 이사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막 해놨더니 그 제가 찾는 쿠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때 뭐 인스타그램 리뷰하면서 받았던 제품인데 이걸 써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누렇다. 좀 비비라에서 약간 회기가 될줄 알았는데 조금 누렇네요. 약간 음영만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저번엔 용다리 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용다리 이사할 때제 여자 혼자 하니까 너무 아저씨가 대충대충 해주시고 막 저한테 막 제가 그 조명 이런 게 있으니까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한다 이랬더니 막 요즘엔 유튜브에서 막 벗고 나와야지 인기가 많더라 막 저도 그런 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진짜 이사 끝나고 1시간 반 동안 엄청 울었어요. 너무 그게 서러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그냥 나 혼자 이사하는 것도 뭔가 억울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그런 일을 별로 당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장 이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포장 이사 할 거니까 제가 크게 정리를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지금 그냥 진짜 널브러뜨려 놨거든요. 이불 같은 것만 좀 깨끗이 하려고. 아까 좀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로리틱틱해서 이걸로 좀 얼굴을 밝혀줄까 해요. 지금 피부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거의 쓰레기장처럼 집을 해놨는데 포장 이사니까 뭐 상관없겠죠? 막 화장품을 새로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제품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마르시크 이 아이브로우인데 이게 저는 되게 자연스럽고 좋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진짜 데일리템으로. 로제 브라운 컬러예요. 버릴 거 버리려고 했는데 냅두고 그냥 내일 이삿짐 센터한테 그냥 다 쓸어 담아 가주세요. 하고 가서 그분들 앞에서 그냥 치울까 그거를 정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금요일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눈썹은 일자로 대충 이렇게 그려줬어요. 못 나오는 사람은 직접 보건소를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를 써줄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이사하면서 보건소까지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가서 직원들 퇴근하기 전에 가서 미리 PCR 검사를 하고 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촬영하고 어차피 다이소도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사할 때 그래도 포장 이사라지만 제가 쓰던 이불 같은 거는 조금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압축팩에 싸놓으려고 하거든요. 되게 휴대하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진짜 딱 봐도 진짜 확신에 찬 쿨톤 컬러로만 구성된 그런 팔레트예요. 쿨톤들이 데일리로 쓰기 좋은 무펄부터 바세린 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육각 글리터, 되게 큰 육각 글리터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음영 컬러인데 약간 펄이 들어간, 매트 펄이 들어간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데일리로 쓰기 좋은 조합들로 들어가 있고요. 저처럼 회사에서 파우치 들고 다니면서 화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쿨톤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는 그런 쿨톤 팔레트예요. 그래서 저도 쿨톤 메이크업을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무광 연보라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색깔 이쁘다. 되게 발색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어제 유독 그 회사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이삭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전화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진짜 정리 포기하고, 아, 푹 그냥 쉬자. 이사하기 전에. 해서 어제는 진짜 푹 쉬었고, 오늘은 좀 일어나서 이삿짐 정리도 하고 하려고 했다가 또 포기해놨어요. 그냥 대충 치워놨어요. 그리고 이 바세린광 컬러 있거든요. 약간 되게 그 오로라빛이 도는 펄이에요. 이걸로 눈 가운데 톡톡톡톡 그냥 손가락 팁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무광 매트 펄이 컬러로 이제 좀 음영을 넣어줄게요. 되게 발색이 엄청, 발색이 너무 좋아요. 눈 뒤쪽에 이렇게 슥슥 음영을 넣어주고요. 여기 삼각존에도 음영을 채워줄게. 그리고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 있잖아요. 그걸로 눈밑 애교살 음영을 한번 잡아줄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육각 펄, 보라색 펄이 있어요. 이거를 눈에 톡톡 얹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애교살에. 톡톡. 헐땡이를 이렇게 얹어줬어요. 아이라인은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컬러 펜슬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검은색일 거예요. 이걸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냥 일자로 빼주려고 해요. 이건 진짜 너무 부드럽게 발려요. 속눈썹도 뷰러로 이렇게 찝어줄게요. 이건 요즘 제 완전 데일리템 마스카라, 롬앤 마스카라인데요. 이게 그렇게 뭉치지 않는 제품이고 되게 한올한올 발리는 제품이어서, 그리고 컬링력도 좋거든요, 이게. 저 같은 눈이 속눈썹이 처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걸 쓰면. 이렇게 해주고 눈 아래도 살짝 마스카라 입혀주는 정도로만. 그래야 여기 다리 로고 라인 같은 걸안 해도 음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쿨톤 블러셔가 뭐가 있나 하다가 옛날에 셀라피트에서 진짜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때 받은 라벤더 컬러의 이런 블러셔가 있어요. 오늘 눈화장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볼 이쪽 위주로 이렇게 좀 블러셔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블러셔가 좀 어우러질 수 있게 이런데도 발라. 저희 언니 친구가 저 쓰라고 선물을 사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거울도 같이 이렇게 선물로 줬었거든요, 언니 친구가. 근데 사실 저랑 좀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쿨톤이거든요. 안 어울려서 안 바르고 있다가 오늘 이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드디어 이 립을 개봉을 해서 쓰네요. 이렇게 하면 오늘 쿨톤 메이크업